브라이언과 함께하는 소소한 영화 리뷰. 어릴 적 레고를 가지고 놀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 큰 어른도 레고를 가지고 노는 세상이 되었죠. 오늘은 레고 덕후들을 위한 영화 레고 무비입니다. 몇 주 전에 여름수련회 홍보 영상을 레고 스탑모션으로 촬영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다같이 여름수련회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레고 무비의 세계는 프레지던트 비즈니스가 만들어낸 설명서대로 작동합니다. 그가 만든 설명서대로 건물과 탈 것들이 만들어지고 대도시부터 서부의 황야, 중세시대, 바다의 해적성, 우주의 모습까지 그의 생각대로 지어집니다. 프레지던트 비즈니스는 접착제를 이용해 한번 만들어진 레고 모형을 유지하고 다시는 변경할 수 없도록 접착제를 전세계에 뿌릴 계략을 세웁니다. 이의 예언자 비트루비우스는 언젠가 선택받은 자가 나타나 전설의 피스를 손에 놓고 프레지던트 비즈니스이자 레고 월드를 멸망시켜는 로드 비즈니스의 계략을 막을 것이라는 예언을 남깁니다. 몇 년 뒤 대도시의 평범한 건설 노동자 에밋이 공사 현장에서 전설의 피스를 얻게 됩니다. 에밋은 와일드 스타일의 도움을 받아 그를 막으려는 로드 비즈니스의 수와 나쁜 경찰에게 도망치지만 결국 그는 스페셜한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집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은 마스터 빌더라고 불리며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에밋과는 다르게 레고 월드의 블록들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마스터 빌더들과 설명서대로 만들려고 하는 로드 비즈니스의 대립이 레고 무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영화의 결말부에 다다르면 에밋이 살던 레고 월드는 어떤 남자의 레고 컬렉션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로드 비즈니스와 마스터 빌더의 대립은 남자의 아들이 아빠의 레고 컬렉션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던 결과입니다. 아들은 레고 컬렉션을 아들이 망치지 못하도록 강력 접착제를 통해 붙여버리려 했고 아들은 그런 아빠를 로드 비즈니스라는 캐릭터로 만들어 하나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덕분에 레고 무비는 설명서대로 만들었을 때의 멋진 모습과 자유로운 창의력으로 레고를 가지고 놀 때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 남자가 아들과 함께 레고를 가지고 노는 마지막 장면은 토이스토리3의 엔딩을 보는 듯한 감정까지 관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레고를 사면 설명서가 들어있긴 합니다. 포장지 겉면에 있는 제작 예시대로 만들 수 있는 설명서입니다. 하지만 레고의 진짜 재미는 다양한 블럭들을 모아 새로운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레고를 통하면 DC와 마블의 히어로들을 대결시킬 수 있고 중세시대의 우주선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블록과 상상력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이 슈퍼히어로가 되는 꿈을 꿉니다. 영화에 나온 루시처럼 어떤 외부적인 요소를 찾으면 자신이 슈퍼히어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내면보다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에밋은 스페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도시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그가 전설의 피스를 찾았을 때도 그는 평범한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무엇이 스페셜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영화는 스페셜한 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를 획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페셜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스페셜한 존재들이며 여러분 안에 무한한 창의성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되는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만큼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이미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스페셜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소소한 영화 리뷰. 오늘은 레고 무비였습니다.